유치원과 초등학교 1, 2학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서 새 학기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집니다. 고3 수험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관할교육청이 최종 확정토록했습니다.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로 2주 연기됐던 수능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8일에 예정대로 치러지고 계약도 연기 없이 3월에 진행하지다 지만 등교나 원격 수업 여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.